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특전사 동지회와 맺은 대국민 공동선언을 1년 6개월 만에 폐기하고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5.18 부상자회 등은 오늘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사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대국민 공동선언을 공식 폐기한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행위는 단체 이름을 걸고 이사회를 거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대해 5월 정신 지키기 대책위원회는 공동선언의 폐기가 5.18 단체의 새로운 전환점이기를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